동창, 송년회, 연말회식, 지인 모임 등 약속을 잡기 위해 쉴 틈 없는 핸드폰들 속에서 혹시 당신의 핸드폰은 잠잠한가요? 프로 손절러, 자발적 아싸,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미니멀리즘이란 과한 것은 덜어내고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미니멀리즘의 열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인간관계에도 번져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평소와 다른 나를 연기해야 할 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되게 인간관계가 넓었어요. 여기서도 속하고 저기서도 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살, 두 살 나이 먹어가면서 다들 이제 각자의 사정들이 생기고 연락도 적어지고 다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도 정말 남을 사람만 남는다. 제가 챙기는 사람들은 이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후에 그 순간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술 한잔을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늘 똑같이 막 되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야기였던 거죠. 진짜 좀 되게 서러웠었던 건 내가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걔네들의 답변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그냥 그저 위로가 되지 않았던. 2030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일상 속 인간관계에 지쳐 겪게 되는 상처입니다. 정서적 충족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 관계 맺음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수십 명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표면적 관계로부터 느끼는 허전함이기에 오히려 정말 보고 싶은 소중한 사람에 대한 진짜 그리움은 일상 속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청년 세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픈 서베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인 가구 생활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 외로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세계보건위협으로 규정하고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국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머시 의무총감은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갈수록 고립되어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외롭고 힘들 게 버젓이 보여서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던 몇몇에 굳이 그렇게 임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도 생각을 들었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만큼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부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본 회퍼는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 외로운 이들이 교회에 모여 서로를 환대하고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